반갑습니다 여러분, 로고홀릭 디자인의 렌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대망의 첫 번째 포토샵 강좌인데요, 저번 일러스트 강좌에서 긴 그림자, 그러니까 여기 롱 섀도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한 구독자분께서 이거를 포토샵으로 하는 방법이 알고 싶다고 물어봐 주셔서 이번 강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2016년쯤에 이걸 포토샵으로 못해서 많이 소가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알고 나면 정말 쉬운 건데 딱히 방법, 그러니까 러직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강좌에 상당히 큰 응용적 기반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영상의 주제로 삼게 되었으니까요. 다른 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하시면 이렇게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꼭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롱 섀도우를 만드는 방법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먼저 문서를 만들어 줘야겠죠? 파일 누르시고 뉴 누르시고 가로는 1920, 세로는 1080 픽셀로 설정해 주시고 작업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레졸루션, 그러니까 해상도는 72로 해주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설정은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용도상 이렇게 설정해서 쓰는 거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냥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프 툴로 아무데나 적당한데 효과를 넣고 싶은 글자를 적어줍니다. 자, 글자를 적어주셨으면 일목요연한 정렬을 위해 가로 세로가 교차가 되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게 사람마다 만드는 건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스냅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전체 선택 후에 자율 변형을 통해서 만드는 편인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스냅 기능이 불안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렬을 돕기 위한 기준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글자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로 단축키 Ctrl T로 자율 변형 켜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렬을 시켜 주시고요, 시각적 균형이 조금 안 맞는다 싶으면 이렇게 키보드 방향키로 조정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렬이 끝나셨으면 이제 이 글자에 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줄 건데요, 먼저 설명드릴 두 가지 방법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방법인데 바로 45도 회전 후에 그 아래 방향으로 진행을 하며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식과 브러쉬 등록을 통한 드로잉 방식입니다. 제가 애용하는 세 번째 방법은 조금 특수한데요, 혹시라도 나는 기존의 두 방법을 모두 안다 하시는 분들께선 설명란에 그 타임라인 적혀 있으니까 바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45도 복사 방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trl J를 눌러서 글자 레이어를 복제해 주시고 아래의 글자 레이어를 선택해서 Ctrl T로 자율 변형을 활성화해 줍니다. 그런 다음 45도를 돌려주는데 일러스트와 마찬가지로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딱 맞춰서 회전시켜 주실 수 있고요, 다 돌려주신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시면 자율 변형이 풀립니다. 그 상태로 이동 툴을 활성화시키시고 Alt키를 누르신 채로 키보드 아래 방향 버튼을 한 넉넉하게 50번 가까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동함과 동시에 그 하나하나가 레이어로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Alt의 기능도 이런 부분에서는 일러스트와 포토샵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됐다 싶으시면 이제 맨 위에 레이어 하나 빼고 아래 그림자에 해당하는 모든 텍스트 레이어들을 Shift키 누르시고 선택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늘어는 나는데 레이어가 여러 개다 보니까 분명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좀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램의 고생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Ctrl E를 눌러서 선택이 된 모든 레이어를 병합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레이어 하나로 취급이 되면서 용량이고 뭐고 많이 안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Ctrl J를 눌러서 복제해줍니다. 복제가 되었으면 이동 툴 활성화 확인해주시고 이미지를 Shift 누르신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림자를 늘려줄 수 있으니까요, 충분하게 복제해서 늘려줘 봅시다. 그림자를 늘려주는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셨으면 아까처럼 또 다 눌러서 이렇게 Ctrl E로 합쳐주시면 좋고요, 이제 맨 위에 글자 색을 그림자와 구분이 되게 설정해주시고 무슨 색으로 하지? 뭐 대충 보이는 색깔로 빠르게 설정해주겠습니다. 빨강은 좀 애매한데 파랑? 뭐 어차피 예제니까 그냥 이렇게 설정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색을 설정해주셨으면 그림자는 자율변형으로 45도 돌려주시고 나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길이가 모자라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Ctrl J를 누르시고 이번엔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이동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하나하나씩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충분한 길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 방식은 비록 스냅 기능을 사용해서 비교적 정확한 느낌은 줄 수 있으나 보셨던 것처럼 이게 제작에 있어서 엄밀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전시킬 때 픽셀이 다시 연산이 되는 거라서 결과물이 원래 텍스트 그거에 딱 안 맞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디자인은 가급적 엄밀성이 있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나중에 어떤 결과의 차이를 불러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용은 그닥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효과를 넣기 전으로 돌아와서 텍스트의 색상을 검정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야 이따가 브러쉬 등록을 했을 때 색을 바꾸기가 용이하거든요. 해주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 하나 복제해주시고 이거 하나 제외한 다른 모든 레이어의 눈을 감겨줍니다. 자자 얘들아 코 자자. 레이어 전부 꺼주셨으면 이제 상단 메뉴 Edit에 있는 Define Brush Preset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창 하나가 뜰 텐데요. 원하시는 이름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시고 아니시라면 그냥 가볍게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경 레이어 위에 레이어 하나 깔아주시는데 저는 그냥 단축키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이제 그림자를 그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 레이어를 선택해주시는데요. 여기서 먼저 브러쉬 툴 활성화시켜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상단 윈도우에서 브러쉬 패널 불러와주시고요. 이 안에 옵션에서 방금 전에 생성한 브러쉬를 선택해주시고요. 앵글이랑 스페이싱 설정을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앵글은 마이너스 45도, 스페이싱은 1%로 해주시고요. 이 앵글은 버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고 최신 버전이신 분들은 그대로 냅두시고요. 스페이싱만 1%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이제 색을 적당히 원하시는 색으로 바꿔주시는데 저는 그냥 예시에 나왔던 그 파랑색으로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신 채로 브러쉬를 아래로 쓱 드래그 해줍니다. 버전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여기서 45도 각도로 그냥 그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걸 이동 툴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Alt키랑 Shif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또 그림자를 느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적당히 원하시는 만큼 느려주세요. 저는 화면 끝까지 닿아야 하니까 좀 길게 해주겠습니다. 다 해주셨으면 그림자에 해당되는 레이어 전체를 선택해주시고 자율변형을 활성화시키셔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45도 회전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맞춰보는데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지면 자, 보이시죠? 여기 조금 튀어나온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면 저처럼 이렇게 자율변형을 켜셔가지고 맞춰주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보셨다시피 엄밀성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스마트 가이드로 맞춰줘도 이게 어디서 1픽셀 2픽셀 오류가 날지도 모르고 그거를 또 굳이 확대해서 하나하나 다 만져주기는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수많은 유튜브 강좌 중에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존의 레이어들을 전부 안 보이게 처리해두겠습니다. 맨 위에 텍스트 하나만 남겨둘게요. 자,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Ctrl J를 눌러 글자 레이어를 복제해주시고요. 아래 레이어를 선택해줍니다. 자율변형 눌러주시고 여기서 상단에 잘 보시면 자율변형 상태인 이미지를 원하는 좌표로 이동시킬 수 있는 X축과 Y축이 있거든요. 이 수치를 각각 1픽셀 올려주시면 X축은 오른쪽으로 한 칸, Y축은 아래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동이 끝나셨다면 엔터키를 눌러서 자율변형을 풀어줍니다. 여기서 집중!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다른 작업은 하지 마시고 저처럼 상단 메뉴의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Transform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Again이라 적힌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방금 전에 수행했던 변형 작업을 반복해주는 기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Ctrl Shift T인데요. 이거는 작업 반복만 해주는 거고요. 실행 취소하고 그 단축키에다가 이제 Alt키를 더해서 그러니까 Ctrl Shift Alt 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제가 되면서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걸 뭐 괜히 45도 뺑뺑 틀고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XY축이 동시에 1픽셀씩 이동이 되며 복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한 50번 정도 반복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굵기가 적당해질 텐데 이걸 다시 그림자 부분이 되는 레이어는 병합으로 묶어주고
그걸 또 복제해서 그림자를 늘려주기 위해 자율변형을 활성화해 주시고 XY축을 각각 50픽셀 정도 올려줍니다. Shift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 스크롤을 조작해 주시면 10픽셀 단위로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변형 풀어준 상태에서 Ctrl Shift Alt T 눌러서 충분히 복제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단에 있는 글자 레이어를 선택해서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끝입니다. 끝내기에 앞서 생각이 난 꿀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렇게 빈 화면에 색깔 넣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넣으시나요? 이렇게 먼저 전체 선택하시고 페인트 통으로 색을 채우시나요? 아니면 단축키로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나요? 물론 이 방법들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색이 움직이면은 이게 전체에 칠해진 게 아니라 당장 보이는 작업 영역만큼만 칠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때 보통 Create New Fill and Adjustment Layer의 Solid Color를 써서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색을 바로바로 적용해보면서 색을 깔아줄 수가 있어요. 뭐 근데 이건 그냥 앞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해도 다 똑같은데? 자,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차이인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정을 하고 움직여보면 보이시죠? 지금 이게 어떻게 움직여도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좌클릭 드래그를 통한 참사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의 썸네일을 눌러주는 것으로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차이는 즉각 반영이 돼서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가시적인 과정을 통해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에서 긴 그림자, 롱 섀도우 효과를 넣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방법이 방법인 만큼 분명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로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릴 거고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 영상들을 바로바로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업물들은 보통 아래 링크에 인스타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